자, 그럼 오늘 시장 남은 시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남은 시간의 마감 전략 이데일리오 서영원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의 CPI 결국에 확인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시간이 지금 막판으로 갈수록 또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이네요. 어떻게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미국의 4월 CPI가 예상치 5.0보다 하회를 하면서 4.9% 결과가 나와서 미국 시장도 뭐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고 우리나라도 장 초반 뭐 외국인 수급들과 함께 좀 출발은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오후장에서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오전장까지는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도 매수세가 좀 있었긴 했습니다만 특히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정말 강했거든요. 근데 급격하게 매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2500선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등락만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CPI 지표가 좀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아쉬운 흐름들로 이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해진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종목들의 좀 투매가 이것이 좀 시장의 좀 표심을 더 얼어붙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불과 지금 몇 분 전인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LG에너지솔루션, 뭐 LG화학, 삼성 SDI 등과 같은 시가총액이 큰 2차 전지 종목들이 그동안의 상승세를 뒤로 하고 이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공매도가 정말 많이 증가를 하면서 대차 잔고가 오히려 없을 정도로 공매도가 좀 진행이 됐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타나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섹터들의 하락세가 시장을 그동안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 하락세가 시장의 하락으로 전환시키는 데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개수들을 살펴보신다면 여전히 상승 종목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좀 줄긴 했지만요. 그렇다라면은 지금 순환매 업종으로서 나름대로 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섹터는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섹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신다면 오늘 뭐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원전, 그다음에 엔터주들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그래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숏 포지셔닝과 반대로 원전과 엔터주들 섹터들에서는 강세를 보이면서 롱 포지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시고 지수의 하락폭은 좀 내일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시총 상위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대비를 해보겠고요. 오늘 시장 마무리, 그리고 내일 이 시장도 어떻게 좀 연속성을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